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하는데요, 어떤 모드냐면 바로 광물소 모드입니다. 이 광물소 모드는 마인크래프트의 소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게 추가가 되어서 아주 소 잡는 재미를 아주 재밌게 해주는 그런 모드인데요, 지금부터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모드는 매우 짧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소냐면요, 바로 철소입니다. 철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3, 2, 1, go! 자, 이렇게 철을 입고 있는 이런 소인데요, 철소는 약 체력이 26을 가지고 있고요, 데미지 8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형한테 맞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철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형인데, 어디지? 자, 이쪽으로 가면 다시 재탱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소는 또 다른 소들과는 다르게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소는 공격을 하는 소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몇 방인지 한번 다시 알아볼까요? 자, 철소 몇 방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다이아 칼로 네 방. 네 방의 데미지를. 하나, 둘, 셋. 와, 야, 이거 대신 여러분 잡을 때마다 이렇게 철이 떨어지는데요, 완전 쩔죠? 완전 짱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입니다. 바로 두 번째 소는 석탄소입니다. 석탄소 지금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탄소씨. 석탄소는 능력이 뭐냐면요, 체력을 21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데미지는 7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방에 죽죠. 그 대신, 네, 이렇게 세 방에 죽는 대신 또 석탄이 떨어지는 이런 정말 멋있는 소였고요. 자, 다음은 레드스톤 소입니다. 레드스톤 소는 어떤 캐릭터냐면요, 체력은 약 24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는 8입니다. 아까 철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방에 죽고 레드스톤 한 개를 드랍합니다. 얘는 네, 그냥 레드스톤을 드랍하는 소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 다음은 바로 다이아몬드 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이아몬드 소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이아몬드 소도 다른 거보다 체력이 많아요. 체력은 약 29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데미지는 8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얘를 죽이면은 여러분 뭐가 뜬지 아시겠죠? 바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이아몬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떨어지는 소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바로 에메랄드 소인데요, 에메랄드 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에메랄드 소는 데미지가 약 9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신 체력은 24로 다른 다이아몬드 체력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매우 높죠. 자, 이렇게 죽이시면 에메랄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 여기에 혹시 모루를 이용해서 약탈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탈을 넣으면?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탈을 넣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밖에 안 떨어지네요. 철도 하나 떨어지고, 네, 다이아도 이렇게 하나. 네, 결국 약탈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함께 알아본 소 광물 모드, 여러분들 신기하게 보셨나요? 신기하고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모드 리뷰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